오늘 주님의 날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탄주일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2021년 정말 한 해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성탄주일은 오늘 맞이했습니다. 2021년 정말 새해 시작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나겠지라고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왠지 모르게 설레이고 왠지 모르게 기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네, 아멘. 작년 2022년 성탄절은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 2021년 성탄절 이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집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불빛을 참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땠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좀 그런 것 같지가 않나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장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불을 밝히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또 기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빛을 밝히는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빛이 되어져서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성탄절 12월 며칠이죠? 25일.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 12월 25일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기념하는 성탄절의 유래는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인들이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면서 태양절로 섬겼던 날이 바로 12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짜를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태양절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을 성탄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탄절로 기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이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해서 같이 섬기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또 다른 유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성탄절의 날짜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의 날,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오늘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주의 말씀도 듣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주님의 날을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함으로 지내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우리 요엘서 말씀 읽었죠? 어찌된 일인지 요엘서 말씀에서는 주님의 날을 심판의 날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멸망의 날이요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번 주는 내일로 이제 요엘서를 마치고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좀 바쁘죠? 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미 제가 보내드린 요엘서에 대한 개요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요엘서에 나오는 주님의 날이 우리가 주님의 날을 생각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두움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천만 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복된 날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그렇죠. 그런데 왜 요엘 선지자는 주님의 날을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선포했을까요? 자, 그것은 주님의 날을 기쁨의 날, 복된 날로 여겨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전혀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고 또 지금도 기독교는 주님의 날인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지 함께 예배드립니다. 날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날 오늘 함께 모여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여러분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은 기쁨과 감사와 복된 날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마지막 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날 그때 담고 있는 의미를 이 시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 그때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의 날은 함께 읽을까요? 심판의 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이 뭐라고요? 심판의 날입니다. 자, 요엘서는 주님의 날을 분명하게 심판의 날, 마지막 날, 멸망의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특히 요엘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메뚜기, 재앙, 황충, 이로 인해서 모든 곡식과 만물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이 그들을 사르는 모양, 또 말탄 기병들이 밀려오는 모양, 싸우는 모양,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십시오.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뉴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0절로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진할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날을 견디어낼까? 자, 주님의 날, 그때는 가장 무서운 날이요. 아무도 그날을 견뎌내지 못한다고 요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아멘. 자, 구약성경 요엘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뭘까요? 아모스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도 주님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날을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날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날, 그때의 임할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와 닿을까요? 전혀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요즘 좀 무리하게 전도하는 거 있죠? 불신치욕, 예수 천다. 자, 그것을 사람들이 귀에 들어올까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시대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만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대와 온 시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온 세계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재앙으로 인해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I don't care 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팬데믹 상황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떠한 재앙이 우리에게 몰려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서 자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에서 자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심판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정죄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주님의 날 이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릴지 우리는 짐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고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날을 선포할 때 주님의 날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에게 임할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모든 사람들 또한 주님의 날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날 그때의 이 말,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피할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피할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서운 심판의 날을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주님의 날 이 말 그 심판을 선포했지만 무서운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구원의 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구원의 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마지막 날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평화의 날이요 생명의 날입니다. 아멘. 어떤 이에게는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주님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희망의 말씀, 우리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아멘. 아멘. 자,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동시에 임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 그날이 임하는 날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날입니다. 평화가 임하는 날입니다. 사랑이 임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오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주님의 날은 오히려 복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요엘서는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3절로 26절. 시작!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주님의 날 심판받아 멸망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마땅히 주님과 더불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이 갖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성탄절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마땅히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죄로 물든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날 심판주로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은 구원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날이 갖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예수님 자신도 본인이 심판주이심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예수님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미 심판주로 오신 주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다음을 근거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성탄주일로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은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동시에 이미 오신 주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신 구원자 주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이 오실 그날 그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믿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날 그때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요엘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을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내 죄가 절망적이고 정말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미조차 전혀 찾을 수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일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구하고 동시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고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나의 능력을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학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죄가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주여라고 외친다면 주님의 긍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긍휼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바로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 나름대로 회개했다고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면 뭐합니까? 다시 돌이키면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다시 회개합니다.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또다시 회개합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절망 그 자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길, 마이웨이. 여러분 마이웨이 아시죠?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제가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저를 마음을 짓고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회개에서 벗어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찢어지는 그 아픔으로 회개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저의 죄가 보입니다. 말씀 속에서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 주님의 긍휼은 조금씩 조금씩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위로를 그냥 누렸을 뿐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 감격을 그냥 누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저는 행복한 남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빠로 살아가고 있고요. 행복한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행복한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부자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지만 그렇다고 저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내 안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매일매일 주님의 날 그때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제가 얼마든지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날, 그 말씀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의 삶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주의 말씀의 능력이 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저는 단지 매일매일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지 않아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아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의 날을, 그때를 살아갈 때 요엘서의 말씀처럼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날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 그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 그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오늘 심판주와 동시에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주님의 날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날의 양면성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 그때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매일매일이 어떤 날이야? 주님의 날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의 날로 살아가는 자.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교회 온 가족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라고요? 성경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또한 저를 위해,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누려야 할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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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마치겠습니다.